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이제 가리볼디 에투드를 벌써 시작할 때가 됐어요. 플루트 교실 1권, 2권 독학하시고 가리볼디까지 오셨다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고,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플루트 교실 2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서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까지 다 하시고 가리볼디를 만약에 시작하게 되셨다면 너무나 축하드리고, 혹시 다른 곳에서 배우시다가 가리볼디 지금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시 보기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강의 영상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악보를 가리볼디 같은 경우는 IMSLP에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띄워놓고 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풀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악보를 옆에 띄워놓고, 이쪽에 띄워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악보 받으실 수 있는 URL은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그걸 인쇄해서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냥 가리볼디 에튜드 그냥 악보사에서도 많이 팔아요. 다라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거의 뭐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슬러나 쉼표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노트는 아마 같을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악보를 그냥 구입하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악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리볼디 에투드를 하잖아요. 가리볼디라는 작곡가가 지은 연습곡이라는 뜻이에요. 에튜드라는 것 자체가 연습곡이거든요. 뭐 우리가 콘체르토를 협주곡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튜드는 연습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 페이지 아니면 악보를 좀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양쪽으로 두 페이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짧은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에튜드에서 뭐를 배울 수 있냐? 제일 처음에 어떤 악상 기호 혹은 이 쉼표, 아니면 이 노래에서 이 가리볼디란 작곡가가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를 우리는 최대한 표현하면서 연주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튜드를 잘 부는 거는 악보를 있는 그대로 부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작곡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 작곡가 친구가 귀로 듣고 악보를 필사를 할 때, 아, 여기서는 크레센도가 되고 여기선 데크레센도가 되고 여기선 약간 부드러워지니까 돌체를 쓰고 약간 느려지니까 리타르단도를 쓰고, 그렇게 베껴서 썼을 때이 원래 악보랑 똑같다면 그게 제일 좋은 연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튜드는 막 음악적으로 표현을, 감성을 막 실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악보에 더 충실하게 연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OP131이라고 되어 있어요. OP는 오프스 넘버라고 해서 작품 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리볼디 작곡가가 곡한 넘버 131번의 작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에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상 악보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박자표, 몇 분의 몇 박자인지, 높은 음자리표인지 낮은 음자리표인지, 그리고 이 모데라톤지 안단텐지 알레그론지, 이런 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요렇게 네모나게 이거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모데라토라고 되어 있고 4분의 4박자죠. C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플룻곡이니까 높은 음자리표로 만들어져 있는 악보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불어볼 건데요. 박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메트로놈으로 박자를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박자를 맞춰서 불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연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한 줄, 두줄 이렇게 내가 읽을 수 있는 박자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되면은 박자를 천천히 메트로놈에 맞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려고 하지 마시고요. 섹션을 좀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페르마타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잘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서 첫 번째 섹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두 번째 섹션,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세 번째 섹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1번의 연습 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2번을 열심히 한 다음에 1번, 2번을 합치고 그 다음에 3번을 연습한 다음에 1번, 2번, 3번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실력이 이제 향량 상상이 돼서 초견 실력이 좋아지면 반 정도 하루 보고 반 정도 반을 보고 해서 뭐 이틀을 합친다든지 해서 점점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섹션을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트로놈 없이 그냥 연습을 하셨는데 이젠 좀 박자를 맞출 수 있겠다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박자로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빠른 박자로 하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느린 박으로 맞춰서 넣어보시고 그 박자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자를 당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했던 말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섹션을 나눠서 연습을 하는 거, 두 번째 메트로놈을 켜서 할 때 정박으로 맞춰서 하지 마시고 한 80% 70% 정도 좀 느린 박자로 설정을 해서 다 박자 안에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나 둘씩 당기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렸다. 그 연속 세 번 되면 1 당기고 또 연속 세 번 되면 1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박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박자를 100이에요. 100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불어드리고 쪼개가지고 주의하실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보시면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미파솔파솔시라솔 이렇게까지가 하나의 큰 패시지예요. 그 다음에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미파솔도라파미레 도까지가 또 하나의 패시지고 또 하나의 패시지고 따라란까지 하나의 패시지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따라란 이렇게 그리고 이거 두 개는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돌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런 지시어를 다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돌체 검색하면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럼 그 옆에 본인 악보에 써두시면 돼요. 부드럽게 시작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미파솔파솔시라솔 까지 한번 하고 쉬죠. 근데 더 크게 보면은 또 반복이 돼요.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미파솔도라파미레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션, 큰 섹션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래가 바뀌어요. 레미미레파솔시라솔솔시레파미레미파솔시라솔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미파솔레미 파파미미레솔시라솔 되게 간드러지게 노래가 좀 귀엽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새가 지저귀듯이 나와요. 그래서 라미파솔레미
바솔, 미솔, 레 하고 페르마타로 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를 한번 오래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라는 뜻인 거죠. 가리볼디가 그거를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시 불어보면서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은 같은 느낌이 반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한번 이어줬다가 마지막에 라, 미파 솔레미 여기는 딴딴딴딴딴딴 따라란 따라란 이런 꾸밈음을 더 간드러지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있고요 여기 강세가 미레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이렇게 하지 말고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이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살리면서 다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서 불어봤고요. 또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면 파파 민미가 슬러 밑에 텅잉이 있어요. 이거는 투투투투까지는 아니고 약간 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혀를 살짝만 대주시면 됩니다. 그냥 슬러로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 슬러로 이어서 할 거면 그냥 이걸 4분음표로 썼겠죠. 굳이 8분음표로 두 개를 쓰고 슬러를 만들고 점을 찍어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두두두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볼게요.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미파솔파솔시라솔 위에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요. 미파솔라시도 시도레 도레미파샤 솔라시도 미레도 약간 여기서 조성을 바꾸면서 긴장감을 주면서 더 이렇게 상행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변화를 꾀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도솔솔솔라솔솔솔 여기 이제 악센트가 있죠. 그 다음에 도하고 숨을 쉬라고 되어 있으니까 솔라시도 미레도 솔솔솔라솔솔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악센트를 그냥 라솔솔솔 파미미미 도시라솔솔 파파파 하지 말고 도솔솔솔라솔솔솔 파미미미 도시라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표 중간중간에 있고 그리고 스타카토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도 잠깐잠깐씩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스타카토 있으면 사실 굳이 이 심표가 없어도 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짧게 쉬고 짧게 들이쉬고 짧게 불면 돼요. 그래서 크레센도 해서 솔솔솔라 솔솔솔파 미미미 도시시시시 랄랄라 솔파 미레 도레미파 솔솔라시도 까지 일단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쭉 갔다가 이제 노래가 또 분위기가 바뀌죠. 시라 솔라 시도레 도렐레미도 하고 피아노가 나오죠. 여기도 피아노긴 했는데 크레센도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포르테가 됐거든요. 미도 하고 뒤에 피아노로 미라 솔파 시라 솔 약간 저는 이 부분을 과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라 솔라 시도레 도렐레미도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메아리처럼 여자가 미라솔파시라솔 한 다음에 또 다시 남자가 시라솔도솔도레미솔파미레도시레도 미솔솔솔라도시레도 자신있게 한 번 더 이렇게 대시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미파솔라시도 미미레 이건 앞이랑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릴리언트 반짝반짝하게 화려하게 도솔라솔 시솔라솔 도미파솔 시라솔파미 솔라솔 시솔라솔 도미레도 시솔파레도 여기서는 만약에 메트로놈이 없다면 저는 약간 아첼레란도에서 조금 빨라지면서 할 것 같아요. 커지면서 더 끝나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라솔 시솔솔솔 도 라솔 시솔솔솔 도 도도도
하고 딱 노래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3번도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을 따로따로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을 합쳐서 연습하고 2번이랑 3번을 합쳐서 연습하고 1, 2, 3번을 또 합쳐서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쭉 불어드리고 131번의 1번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의 1번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에튜드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가리볼디 131번, 132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제 완벽하게 가다듬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잘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헷갈리시면 또 들어보시고 다시 또 내가 한 거 녹음도 해서 들어보시고 꼭 내가 한 걸 들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사실 나도 내가 악기를 불면서 몸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소리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막 각보를 보면서 불고 있을 땐 틀려도 아 저기 고쳐야지 하고 또 까먹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녹음기로 내가 녹음을 직접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악보를 보면서 그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체킹을 하셔서 틀린 거를 표시를 하셔서 틀린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서 틀린 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잘 푸는 것만 계속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거기를 더 메꾸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잔소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